안녕하세요. 오유핸드메이드입니다. 오늘은 만들기 영상 아니고 제가 좋은 제품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영상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제품 소개해보려고 해요.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이 제품은 피지오겔에서 나온 레드 수딩 AI 로션이라는 거거든요. 제가 피지오겔을 알게 된 얘기서부터 해볼게요. 저는 여드름 흉터도 굉장히 많았고, 여드름도 많았고, 뭐 여행 가거나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하면 물갈이도 굉장히 심하고, 피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 피지오겔 브랜드를 알게 된 거는 한 20대 중반 정도? 제 친구가 피부과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피지오겔 로션을 사다 줬어요. 발라보라고. 근데 그 피지오겔 하면 성분 좋은 제품으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피지오겔을 처음 알게 되고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도 지성이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기름기 많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름기가 정말 피지, 기름기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. 트러블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피부였는데 그때 이제 이 피지오겔을 처음 발라보고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, 막상 발라보고 나서 그때는 좀 좋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최근에 다시 이 AI 수딩 로션 사용하면서 알게 됐거든요. 성분은 되게 좋은데 이 피지오겔 브랜드의 로션이 유분기가 좀 많아요. 사용했을 때. 근데 이 AI 수딩 로션은 그런 점을 보완해서 나온 로션이라 이렇게 수분감이 더 들어있는 로션인데 그 원래 오리지널로 나왔던 그 로션은 유분감이 더 많아서 제가 그 20대 중반에는 지금보다 이렇게 기름기가 더 많은 완전 심한 지성 피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는 거를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또한 30대 초반쯤 제가 이 일하면서 만나 뵀던 중에 많이 아프셨던 환자분이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나서 이제 몸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, 뭐 세정제든 먹는 거든 화장품이든 전부 다 이제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좋은 제품을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여쭤봤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준 브랜드가 화장품 브랜드가 피지오겔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르는 제품은 피지오겔을 쓰신다고 그때 이제 들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서 우리 이웃님들한테 좋은 제품 찾아서 소개해드리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떠올랐던 게이 피지오겔 제품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서칭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라인이 나온 거예요. 요 빨간색 라인이, 요 빨간색 라인업이 새로 나왔는데, 이 레드 수딩 AI 로션은 그 수분감이 더 들어있는 로션이거든요.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나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이 AI 수딩 로션, 레드 수딩 로션은 진정 보습 피부 장벽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.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사용한 지몇주 넘어가고 있는데, 지금 쓰는 루틴과 제품들이 잘 맞아서도 그렇겠지만, 피부가 확실히 이렇게 되게 탄탄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. 꼭이 제품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, 그래도 저는 정말 제가 화장품을 고르고 만들고 써서 하는 이유가, 진짜 트러블 없이 피부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화장품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쓰고 좋은 제품 찾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. 제 피부가 그만큼 예민해서 트러블도 잘 나고 하는 피부기 때문에. 근데 이 제품은 정말 트러블 하나도 없이 바르고 난 후에 그런 느낌도 좋고,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화해 앱에 검색을 해보면은 전부 그린 등급인데 한두 가지 정도가 약간 중간 위험도 성분이 있긴 해요. 근데 그 성분이
뭐 20가지 주의 성분이나 알러지 유발 성분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. 원래 유명한 브랜드고.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 원래 오리지널로 나왔던 그 수딩 로션이 유분기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요 빨간 레드 수딩 로션, AI 수딩 로션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상세 페이지 내용을 보면 우리 피부와 유사한 성분을 사용을 해서 피부가 안정화되는데 도움을 주고 민감성도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논코메도 제닉이라는 모공을 막지 않는 화장품이래요. 그래서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피지오겔이 약간 유분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안 맞으셨던 분들은 겨울에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도 유분기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 화해 앱에서도 그 후기들 보면은 유분기가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원래 그 나왔던 제품을 써보고 이 제품을 써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수분감이 더 추가된 것 같고 그 사이에 저도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지성 피부긴 하지만 이게 수부지 피부. 그래서 유분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한 피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인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저는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피부가 좀 안정화되는데 진짜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잘 맞는 것 같은 게 수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. 그 전에는 뭐 유수분 밸런스 뭐 알기만 알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수분을 정말 꽉꽉 채워주려고 하고 이렇게 수딩 밤이나 뭐 수딩 에센스, 수분 크림 이런 제형을 세안 후에 이렇게 얼굴에 잘 흡수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런 유분기가 있는 로션이나 뭐 크림이나 이런 거를 발라주면은 그 수분을 먼저 발라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꽉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에는 수분도 들어있는 유분기가 있는 제품이라서 성분도 너무 좋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다음번에도 지금 쓰고 있는 소개할 제품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